자, 여전히 볼을 지켜놨는데요. 뒤쪽 이강현 반대편 전환. 트래핑 이후에 크로스 올라갑니다. 헤딩! 골! 선취골을 기록합니다. 정희찬. 아, 이번에는 이강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그 이후에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, 반대편으로 해서 뛰어들어오던 정희찬 선수의 정확한 헤더까지, 아, 삼박자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김포FC의 득점이었습니다. 자, 크로스가 조금 길게 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렇죠. 아, 정말 대단했습니다. 우선 정희찬 선수가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나 좋았어요. 아, 이 부분 정말 헤더로 연결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, 네,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머리로 이제 골문